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연습하실 때 있으면 좋은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습을 하실 때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1일 1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프라는 운동 특성상 실제로 되고 있는 스윙과 내가 생각하는 이 스윙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직접 스윙을 촬영해서 그리고 그 스윙을 보면서 감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한 스윙 비교와 확인을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 스마트폰의 위치를 일정하게 하며 촬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카메라의 위치는 스윙하는 골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꼽 높이 직전방과 배꼽 높이 직후방이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국내 골프 연습장 사정상 스윙을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타석 앞뒤로 연습하는 다른 골퍼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거치할 곳이 좀 적당하지 않아서 애매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커다란 삼각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럴 때 이런 제품 하나쯤 있으면 괜찮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바라 거치다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종류가 나오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아주 저렴한 것부터 꽤 비싼 제품까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가장 저렴한 걸 구입을 했는데요. 뭐 저렴하고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뭐 기능상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조금 뭐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좀 뻣뻣하거나 차이하고요. 이 양쪽 집게 부분이 약간 좀 마감이 좀 다른 차이 정도? 네,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대충 모양만 보셔도 어떻게 사용할지 감이 잡히시죠. 한쪽 집게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물리고 한쪽 집게는 뭐 골프백이나 뭐 의자나 아니면 연습장에 있는 골프백 거치대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조정을 해서 배꼽 직전방이나 직후방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서 스윙을 1일 1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스마트폰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뭐 스윙 전체적인 모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윙 전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약간 왜곡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스윙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면 스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좀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그럴 때는 백을 세워놓고 백에 자바라 거치대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타석과 타석 사이를 좀 구분하는 그 구분판이라고 하나요? 여튼 그런 부분에 거치대를 거치하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튼 어느 정도 카메라를 좀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지만 정확한 스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부피도 작은 편입니다. 다 사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골프백에 넣어놔도 괜찮고요. 뭐 혹시나 백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둘둘 말아서 차에 넣고 다니셔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본인 스윙을 자주 촬영해서 자주 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했을 때 어떠한 스윙의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윙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윙을 촬영해서 보다 보면 이런 스윙의 리듬이나 템포, 타이밍에 대한 감각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생긴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비슷한 용도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제품들을 좀 응용해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자바라 거치대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좀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좀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연습장에서 이제 본인 스윙을 촬영한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골퍼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면 스윙은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할 수밖에 없고 측면 스윙은 그나마 좀 덜 어색하기 때문에 정면 스윙은 생략을 하고 측면 스윙이라도 자주 찍어서 보신다면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